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넷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서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이런 것이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죄 지은 건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보고 또 불순종한 거 없는가 이런 걸 이제 성찰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징계를 받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치 이제 않고 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애굽에다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막 내릴 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도 어떻게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뭔가 나의 삶의 고난이나 시련이나 또 징계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빨리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와서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이제 내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넷째 대접으로 인해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태움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했는데 왜 비방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 또 이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했다고 했는데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못 드린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섯째 재앙, 대접, 여섯째 대접까지 지금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그러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삶의 목적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출세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종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사귀어가지고 막 결혼한다 이런 경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또 믿지 않는 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어떻게 돼? 우리 가문을 빛내고 어떤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여러분 돌려야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적그리스도는 또 마귀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입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하지 않는 사람도 죽입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오직 우리는 영광, 예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는 서울의 그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도 보면 어때요? 아, 뭐 깜짝 놀래요. 여러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성장하는 한국의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만민중앙소식지라고 하는 그 딱 이렇게 보니까 주보같이 생겼네, 비슷하게. 거기 보니까 간증이 실렸네. 꼭 하나님께 영광, 담임 목사님께 영광, 뭐 목자님께 영광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 나오면서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꼭 무슨 목자에게 영광, 담임 목사님께 영광, 좀 이거 너무 좀 심한데.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목회자를 우상화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무슨 목자의 노래라 해가지고 창립예배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담임 목사를 막 뭐 예수님께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못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담임 목사가 이거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았어요.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지금 신천지 이완이도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란 그 교회도 안상홍이 자기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제 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여러분 루시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음받은 영물이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네, 또 우리가 니므롯이라고는 인류 역사의 최초로 제국을 건설했던 고대 바벨론의 그 니므롯이라는 왕이 어디? 이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바벨탑이라는 그런 탑을 쌓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담임 목사나 또 어떤 무슨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특별히 무슨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담임 목사가 안수해서 고쳤지만 담임 목사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을 뿐이지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보십시오. 제국을 건설했을 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 어떤 이 나라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신상에게 돌리도록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신의 소리라고 막 명연설을 하니까 열변을 토하니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니까 어떻게 돼요? 우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러다가 어때요? 충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넷째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에다가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 보면 다섯째 천사가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데 다섯 번째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았어요?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랬어요. 짐승의 왕좌.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예, 이게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요? 짐승의 왕좌. 이 짐승의 왕좌라는 말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적그리스도의 왕좌에다가 그 대접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이 대환란의 후반기인데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하고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세계적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 666표라는 걸 만들어서 이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면서 내가 세상의 왕이야. 내가 세상의 임금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억압적인 그런 아주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섯 번째 대접 진노의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가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왕좌에다가 그 앉은 자리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그 나라가 곧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워진다고. 제가 이제 뭐 한 2, 3주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멸망을 했죠. 우리가 이제 열국들을 보면은 처음에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나왔었는데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 다리로 이렇게 나타나 갈라져 가지고 있는 거기서 열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여진 그런 섞여진 나라가 나오는데 이게 다시 로마 제국이 부활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의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이 나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미국은 쇠퇴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그 나라는 10개의 연합된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더 미국보다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경제를 주도해요. 666표라는 걸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물건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이 아주 이 사람은 탁월한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이런 아주 탁월한 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런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섯 번째 천사에 가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할 때 이 적그리스도의 왕자 그 보좌에다가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그때 세계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10개국의 연합국이지만은 강력한 그런 나라였어.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그 보좌에 쏟아보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으면 혀를 깨물잖아요. 근데 11절에 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 몸이 이제 아프고 또 종기가 나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인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때요? 이 지금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 이런 아주 악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그 왕자에다가 대접을 쏟아보니까 그 나라도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백성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했죠. 그런데 안 보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흑암 재앙으로 거의 쳤죠. 그러니까 그때 애굽은 뭐냐면 세계의 빛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어두워진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고 666표를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아픈 것과 종기가 생겨.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자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런 자들에게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둠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죠. 그런데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어둠이 임하고 어떤 우리에게 아픈 것,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또 몸에 종기가 생긴다든가 내 삶에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상처난 것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그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셨군.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빛에서 어둠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알려진 많은 그런 설교도 많고 이것에 대한 어떤 논란도 많고 이런 많은 것인데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한번 여섯 번째 대접 재앙 그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섯 번째 진노에 대해 강들이 어떻게 돼요?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성경에 보면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나오죠. 원래 이제 에덴 동산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 또 이제 이런 네 개의 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유프라데스 강은 이곳은 옛날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그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다가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왔어요. 근데 이곳은 옛날에 또 고대 바벨론 제국의 젖줄과 같은 그런 이 유프라데스 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강입니다. 아주 2680km나 되는 굉장히 그런 긴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된 땅의 경계가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과 로마 지역의 국경의 경계이기도 있고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에 가면은 터키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동양 서양을 뭐로 하는 이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를 동양, 서쪽에를 이제 서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유프라데스 강은 동서양을 가르는 중요한 그런 경계가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일곱 대접을 하나님이 이 땅에 쏟으실 때 어떻게 했냐고요?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버려요? 유프라데스 강에다 쏟아요. 그 진노의 대접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그 큰 강에 강물이 다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나왔죠. 옛날에 이제 그 나팔지앙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 나팔지앙에서도 2억 명의 군대들이 동방의 군대들이 어디로 간다 했어요.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동방에 있는 왕들, 동방의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전쟁을 하러 가냐? 아마겟돈이라고.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또는 무기또라고도 그래요. 여기로 이제 여기는 지금 인류 역사에 보면은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인데 어떤 고고학자가 거기 그 땅을 파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마겟돈, 무기또라고는 그 지역이 25개의 층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시가 이 땅에서 이게 이제 생겨났다가 건설됐다 망하고 건설되고 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한 25번 정도 됐다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는 그런 이제 그 나왔어요. 그런데 동방의 왕들이 그러니까 터키와 그쪽에 그 동쪽에 있던 이런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은 마지막 때 아마겟돈으로 가요. 근데 이 아마겟돈으로 가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를 그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군대가 거기를 가려고 하면은 마음대로 갈 수 없어. 뭐 지금은 이제 뭐 수송기도 있고 막 뭐 수륙 양용 장갑차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강을 건널 수는 있는지 어쩌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큰 강은 또 못 건너죠. 그런데 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 건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전쟁사에 보면은 이 강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전쟁을 제대로 못하고 침략하고 싶어도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저 중국에 있는 지금 오랑캐들 뭐 한족들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압록강에서 또 북한에 있는 청천강에서 뭐 한강에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전쟁을 우리가 했잖아요. 왜? 그거 건널 때 이제 막 거기 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지금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이제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군대들이 전쟁을 수행하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사실은 좀 국제적인 분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강이 2680km나 되니까 이 강물이 쫙 터키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어디냐면 이라크 또 시리아 이런 데까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옛날에는 몇천 년 전에 없었던 뭐를 세우겠어요. 그 강에다 댐을 건설을 한 거예요. 댐을. 근데 댐을 건설을 했는데 댐을 건설하니까 밑에 있는 나라들 지금 여러분 어때요? 뭐 베트남입니까? 그쪽에 있는 뭐 메콩강 그 저기 상류에서 중국에서 막 지금 댐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태국 무슨 뭐 베트남 뭐 그 캄보디아 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물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막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막 댐을 거의 다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터키가 이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댐을 막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랑 사이가 좋을 때는 협약을 했어요. 초당 뭐 얼마 이상의 물을 방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강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식수로 사용하고 공업용수로 쓰고 이렇게 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터키하고 이 시리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터키도 이슬람 국가고 여러분 보면은 시리아도 이슬람 국가인데 그 어떤 쿠르드족 뭐 무슨 족 이렇게 하는 이제 그 또 이슬람에서도 분파가 있잖아요. 근데 터키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이 시리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 그래서 터키가 성질 나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는 양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방류량을 확 줄여버리니까 지금 그 하류에 있는 이 시리아가 물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터키가 막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댐을 건설하니까 혹시 이거 금방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강물이 거기 마른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도저히 이건 힘든 일이잖아요. 뭐 이 강이 조그만 강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강인데 그 강물이 말라가지고 거기로 군대가 온다는 것은 이거 옛날 그때 몇천 년 전에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댐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물을 계속 가둬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밑에가 막 물이 이제 그 수량이 엄청나게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어떤 이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혹시 금방 이거 아마겟돈 전쟁 벌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더 많은 징조들이 일곱 인이 있다는 거 있어야 되겠잖아요. 일곱 나팔지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대접들이 쏟아져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네. 해 쏟아가지고 해가 뭐 뜨거워서 사람을 다 태워주는 거 이런 일 없었잖아요. 아직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다가 피로 변해가지고 생물이 다 죽고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해석을 못해가지고 뭐라 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잖아요. 금방. 예수는 금방
그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도 아니고 또 막 이런 대접 재앙이 임한 것도 아닌데 일곱 대접 재앙이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막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금방 언제 오신다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섯째 대접을 유프라데스 강에다 쏟으니까 강물이 마르게 돼.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르지만은 그러면 동방에서 왕들이 어디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각 나라에서 군인들이 이제 몰려들어요. 무엇을 하려고?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한판 전쟁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감람산 그쪽으로 강림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걸 아니까 거기다 군대를 집결을 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자, 이 거기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앱이 되었더라. 강물이 말라서요. 앱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제 물이 마르니까 군대가 올 수 있는 길이 앱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어요. 용의 입. 용은 뭐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용. 용이 뭐라 했어요? 마귀잖아요. 계시록 12장에서 여러분 봤죠? 용이 이 사탄이 용이 누구를 죽이려 했어요? 여자를 아이를 낳는 여자를 막 죽이려 했죠. 미가엘하고 싸워서 쫓겨났잖아요. 천사들. 그 용이 자기 하수인들과 용.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짐승의 입 그랬죠. 용의 입과 짐승. 짐승은 금방도 나왔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네, 새 영이라고. 이 그런데 더러운 영이야.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가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나와가지고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이 입에서 나온 것들이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가서 뭘 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제 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사탄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전 세계에 가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 아주 뛰어난 언변과 그리고 또 이적을 행한다 했잖아요. 엄청난 마귀가 준 능력으로 이적을 행해가지고 천하 만국에서 많은 왕들을 미혹을 해. 왕들을, 대통령들을.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다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보내라. 동방에서 많이 가고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수송기를 타고 막 가고 이렇게 하면 전 세계에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는 그런 여기에 미혹된 그런 나라의 모든 대통령 왕들이 군대를 어디로 보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군대와 싸우려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뭐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이들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죠. 개구리는 여러분 자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개구리를 우리가 뭐냐면 양서류라고 그래요. 양서류. 이게 뭐냐면은 개구리는 물에서 살고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박쥐를 보면 그러잖아요. 박쥐는 동물이 있는데 가가지고 야 나도 발 있어 하고 막 기어다니다가 새들이 있는데 가서는 어때요? 야 나도 새야 날개도 아니고 막 이러죠. 그런데 이 개구리라는 놈도 어떻게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는 물고기들한테 야 나는 네 친구야 그래가지고 물고기들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있는 것들한테 이제 지가 또 그 육지에 있는 생물이나 이런 동물하고 똑같은 뭐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양서류인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기서 이제 입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중적인 이런 이중적이고 아주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숨기면서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그 강교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개구리 같은 영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개구리 같은 영에는 그 어떤 개구리가 개골개골개골개골 하는데 아마 이 악한 영을 받은 것들은 말을 잘할 것이다. 개골개골개골 해서 언변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혹을 잘할 것 같아요. 언변이 뛰어나.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해도 말을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언변이 아주 뛰어날 것이다. 개구리가 개골개골개골개골 한 것처럼. 그 다음에 개구리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봤겠지만 개구리가 어디에요? 딱 이렇게 숲에 나무 같은 데 풀 같은 데 있으면 돼요. 자기를 변장을 잘해요. 잘 몰라요. 그 색깔이 딱 거기에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변장에 굉장히 아주 능수능란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고 변신에 능하고 그 다음에 이중성을 가지고 악마지만은 그 악마의 발톱을 숨기고 마귀의 광명 이 마귀의 영들이 광명의 사자로 자신을 위장하는 이런 것이 탁월한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겠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속이는 뛰어난 능력 이런 능력으로 가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해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가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뛰어난 언변과 그 변신술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왕들에게 가서 대통령들 각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에 이 짐승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어때요? 각 나라에 뭐 이제 뭐 대사들을 보내거든 뭐 대표단을 보내든 이렇게 하고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대통령들 만나서 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그 보낸 그 대표단의 그 입술에 악한 이 귀신의 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적을 행해서 마귀가 준 큰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 온 천하 왕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전쟁을 위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어디로 모은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거기에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와 용 그렇게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세계 많은 왕들을 미혹하여 그 군대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된가?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이제 보면 그러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야마귀또는 이제 모였거든요. 예, 거기 모여서 그 말탄자와, 말탄자는 여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제 재림할 때. 그리고 그 군대와 함께 오는데 군대와 더불어 뭐를 한다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이 적그리스도와 거기서 이제 이거 전 세계에서 모인 그 적그리스도 연합군이 예수님의 하늘의 군대와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왜? 지가 지금 세상의 왕인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십니까?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거든.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내 세상인데 내가 왕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 그걸 안 내주려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전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모르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재림하고 오신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의 대리인인 바로 적그리스도 세워서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던져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래 나오죠. 짐승이 잡혀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다음에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누구도 잡힌다고요? 거짓 선지자도 잡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게. 그래 가지고 이들이 거짓 이적을 행해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던 이런 짓을 했죠. 미혹하던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 불붙는 뭐 어디입니까? 지옥에 던져져. 지옥에. 주님이 재림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붙는 유황불 지옥에 던져버려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보면 이제 말탄자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군대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그 나머지 죽어. 그래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가지고 그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용, 짐승은 어떻게, 아니 용, 마귀는 어떻게 되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무적행, 무적행의 이 지옥의 어떤 한 장소의 그 옆에 있는 그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이게 용을 잡았는데 용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옛 뱀이요. 그게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용, 뱀, 마귀, 사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천사가 내려서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서 결박해가지고 어디다? 무적행의 쇠사슬 열쇠를 가지고 왔다 했죠. 3절 보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보면 천년 동안 어디에요? 무적행에다 가둬버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왕국을 세워요. 그럼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나라, 그런 때가 돼. 그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다시 어때야 돼?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900세 이렇게 살아요. 지금 뭐 사람들이 100세 넘겨 사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때는 다시 수명이, 그래서 100세가 못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 이랬어요. 그리고 전쟁도 없고 이런 어떤 분쟁들이 많이 없어져. 왜? 마귀란 놈,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를 무적행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거기 결박에 넣어놓고 잠궈버리니까 나오지 못하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이제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후에는 잠깐 동안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풀려난다고 했어요. 왜 풀려나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돼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지옥에 간 사람도 있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 그 우리가 왕으로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이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아.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근데 이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 천년이 차면은 주님이 무적에 가둬놨던 마귀를 잠깐 풀어놔요. 그러면 이 마귀가 또 가서 사람들을 미혹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9장에 보면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인데, 그 그리스도를 또 대적해가지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또 마귀를 쫓아간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요. 어떤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보면은 저 추종하는 지금 자기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한 양심과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바르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편을 들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모르고 전에는 뭐 그런 어떤 나쁜 것이 없는 줄 알고, 또 이제 전에는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 어떤 욕심이 들어가는 마귀가 역사에서 변질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잘못했구나 하면 나와야죠. 그럼 우리가 보십시오. 목사님들 가운데 아까 이재롱 목사 이런 사람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막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뭐예요? 막 굉장히 뭐 신격화하다시피 이렇게 자꾸 막 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거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그 다 올바른 그런 판단력과 이성으로 선한 양심으로 보면 그 잘못되잖아요. 그럼 나와야 돼. 근데 지금도 거기 어떻게 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죠. 여러분 전도관의 박태선 보세요. 박태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5천 몇백 살 먹었다 이런 짓도 하고, 그리고 사역자들 그 부인들부터 전부 다 우통 벗겨가지고 다 성추행하고 안찰한다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하고, 이런 자기 세수하고 발 닦은 물 갖다가 이게 무슨 치료약이라고 하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 부천의 소사에서, 지금 박태선이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도 박태선이가 재림한다고 기다리고 그 학고방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우리가 이 보면은 제가 뭐 작년에인가 무슨 재작년에인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차 타고 가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래요. 저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어요. 뭐냐, 이 정치에 대해서는 이쪽 사람들이 잘하면은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래요. 뭐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건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요, 꼭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진영 논리, 그런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이건 불륜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그 어떤 자기 진영이 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도 다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막 똑같은 것도 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주님의 그 양심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야당이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 여당도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진영의 논리에 있어. 그래서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무슨 막 시끄러운 일이 나라에 일어났을 때 어떤 목사님 두 분하고 차 타고 가다 그런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나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건데 딱 두 분이 타고 가면서 그런 거예요. 아, 그 우리가 사회 정의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옳은 거로 이렇게 딱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그날 받았어요. 이야 진짜 아니 어떻게 어떤 저분들도 진영 논리 이런 게 빠져갖고 저러구나 하면서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 누구한테도 못하고 저희 집사람한테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번, 한두 번인가 내가 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랑 친한 목사님들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 그러면은 이게 뭐가 기준인가 도대체.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또 이 거짓 선지자 또 마귀가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막 미혹을 하는. 그런데 예, 이 천년왕국이 지날 때 또 이거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뭐를 풀어놓는다고요? 사탄을 풀어놓는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또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진짜로 예수님을 뭐 따르는 건지 예,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태어난 세대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진정성, 그 믿음의 어떤 시험, 이걸 통해서 누구를 진짜 왕으로 따르고 섬기는 건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의 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을 예루살렘 성을 가서 에워싸요. 마지막 또 본 천년왕국 지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마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 마귀를 따른 자를 또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지옥에 가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악한 영들 사탄 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어땠나요? 뛰어난 언변,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개구리가 막 변화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미혹이 안 되도록 우리가 해야지. 예수님을 믿었어도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자 마지막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용의 입, 짐승의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 더러운 영들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가서 각 나라에 가서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결국에 누구와 싸우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싸우려고 한다고. 그럼 여기에 미혹되면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탁월한 언변과 그리고 마귀의 능력과 이런 변신의 그런 귀재들이 어디 가냐?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천하에 가서 한다 했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거기에 대적하는 거기에 군대로 가고 막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절대로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어때요? 저기 동조하게 되면 우리도 심판받고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유튜브 가운데 그런 사탄의 종들이 많이 있느냐. 그런데 사탄의 종들이 하는 것들이 조회수가 막 몇십만에 이래요. 몇십만에. 아, 어마어마해. 그리고 뭐 666 이런 것은 상징이다. 또 아마겟돈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종말론 교수가 있는데 유명한 신학대학에 어떻게 하니까 그분이 내가 이제 아마겟돈을 한번 쳐봤더니 딱 나와요. 근데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종말론 교수인데 권위자로 왔는데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으로 해석해. 영적으로. 아. 뭐 그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 곳을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영예를 할 것이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상징과 비유가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아, 나는 이제 그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나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근데 예,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여기 거짓 선지라는 건 뭐겠어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그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겠죠. 그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택한 자라도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정말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뭐 보면 신천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죠, 이것도. 거기 미혹돼. 왜 그래요? 왜 거기서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미혹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성경을.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중요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뭘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싸우려고 막 전쟁을 준비한다겠죠. 그렇죠?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막 예수님과 대적하려고 이렇게 지금 싸움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야 되냐?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 말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했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갑자기 도둑이 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예기치 못할 때 그래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깨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막 세상은 굉장할 겁니다. 야, 막 굉장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온 막 이런 전 세계 교회, 이런 미혹된 교회들이, 야, 우리가 전부 예루살렘 있는 그 무기 또 거기 아마겟돈으로 가야 된다고 막 군대들이 날아가고.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그때 걸프전 할 때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군대를 60만 명인가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막 얼마나 많은 수송기, 항공모함, 함정들 막 이런 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막의 폭풍작전이라는 걸 해가지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의 그런 어떤 시험장이 됐는데, 그 여러분 어때요? 지중해에서 막 그 순항 미사일을 뭐 천몇백 킬로, 이천 킬로 떨어진데 쏴고, 뭐 그 다음에 막 비행기들이 가서 공습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미군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가고 함정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갔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계적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시무시한 전쟁.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막 이런 군용기, 그 다음에 항공기, 또 뭐 장갑차, 이런 항공모함 이런 거 막 별별 게 다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만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안내 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잠 한숨도 안 자고 눈 이렇게 떠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경성하고 각성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 예수님 곧 오실 때 됐는데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건, 이건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여기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경성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자기의 뭐를 하라고요?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겠죠?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 다시 말씀 15절 봐요. 그 말씀 보여줘요. 자기의, 한번 읽어주세요. 아이고, 이제 더 크게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네, 깨어있어가지고 자기의 옷을 지키라겠죠. 벌거 못 지켜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지켜 깨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람은요 네 가지 옷을 입어야 돼.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성경에 보면, 네, 아이고 이게 구원의 옷이요.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능력의 옷. 세 번째가 전신갑주. 네 번째가 의의 세마포.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구원의 옷, 능력의 옷, 전신갑주, 의의 세마포. 이제 구원의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능력의 옷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여기 기다려야지. 이건 뭐냐면 성령의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능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98년 7월 26일 날 딱 위에서 구름 같은 거 뭐 내려오더라고요. 나는 이 능력의 옷을 입는다 이래서 그냥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만 이런 거로만 생각했는데, 아, 진짜 구름같이 쫙 내려오더니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쫙 뭐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물쇠를 탁 여기다 채운 것 같더니 그때부터 내 자유의지가 작동이 안 되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막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능력의 옷이. 그러나 저는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는 이번에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한 3년 동안은 딱 예배당이 저쪽에 이제 건축하기 전에 예배당에 있을 예배를 드리러 있잖아요. 다른 때는 그렇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 주일날 낮 저녁 3일 밤 이런 금요철 이럴 때 있잖아요.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강대상까지 가려면은 야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아. 이게 있잖아요. 땅이 안 밟아지고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아. 제가 막 몸이 휘청휘청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안 넘어져야 되겠다 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기엔 그런 거 모르겠지만 힘을 굉장히 막 신경을 써가지고 몸이 막 휘청휘청하면서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런.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임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전신갑주는 뭐냐? 그러면은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러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과의 싸움이라 했죠. 그럼 뭐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에베소 6장을 기록할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사도가 우리 딱 로마의 그 시대 때를 있으면서 본 거예요. 군인들이 그때 로마의 군병들이 갑옷을 입고 탁 전쟁을 하러 오는. 아 거기서 깨달은 거.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성령의 검을 드려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여러분 신랑하고 결혼하려면 뭐를 해요? 웨딩드레스 입죠. 하얀. 그렇듯이 예수님이 뭐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신부된 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 데려와. 그러려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여기 오늘은 깨어있어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다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주님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먼저.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어때?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빛의 옷이 빛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아니 죄를 짓고 나니까 빛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는 다 그거 보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거 부끄러워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뭘 했어요? 지선이 뭐 했어요? 막 가서 무화과나무 땄죠. 잎을 따가지고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데, 부끄러움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가려줬죠. 자,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요.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 앞 가서 드러나지 않도록, 너 그러지 않아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그럼 우리는 뭐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죄악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됩니까? 자, 갈라디아서 빨리 제가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뭐를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어 자기의 벌거벗은 옷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지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첫째는 구원의 옷,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데,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를 입어야 된다?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자, 의의 세마포가 뭡니까? 자, 계시록 빨리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장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다. 이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다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봇은, 세마봇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데, 이 의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걸 의로, 의의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도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뭐를 입어야 돼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그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15절 예, 거기 보면은 뭐라 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돼. 자기 옷을 지켜. 구원의 옷,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잃어버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요. 그걸 뭐를?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니 때 우리 모두 깨어서 더욱 경성하고 정말 이 옷을 확실히 입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이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확실하게 입어야 돼, 이거 확실하게. 예. 그리고 이 구원의 옷을 입은 다음에는 뭐를 입어야 돼요? 의의 세마포를 여러분 입어야 됩니다.